서울 용두동의 양령시장 주변에 위치한 한약재 전문 상가. 지상 18층, 지하 6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상가 분양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이렇게 한방천하 6월 분양받으면은 다달이 200만원,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수입을 내서 지급해주겠다. 이런 걸 갖고 강물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650명 된 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이에요. 분양만 받으면 매달 100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야심찬 계획의 주인공은 누굴까?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 환원을 중시한다는 기업가. 바로 윤중천입니다. 2002년 상가 분양 당시 광고. 윤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 중천산업개발이 시행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가 사기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닥을 보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자, 네, 들고 일어났고, 네, 깨져 있고, 네. 들고 일어났고 건물 표시도 없어요. 번호 표시. 몇 호? 호수 표시도 없고요. 각각 분양받은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해줘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위치가 자신의 상가인지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타일도 제대로 깔지 않아 바닥 곳곳이 깨져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쌓여있는 공사 자재들처럼 평범한 서민들의 꿈도 함께 멈췄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노고랑 미래에 저희가 꿨던 꿈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거기다가 그냥 다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죠. 아이들하고 저희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니까.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와 상가 홍보를 한다며 따로 받은 개발비 70억 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2007년 피해자들이 사기 및 횡령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진정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시행사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다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던 걸까? 하지만 전문가는 검찰에 제출한 계좌 입출금 내용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윤중천이나 아니면 포렉스 개발이나 아니면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한테 돈이 넘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이다 라고 처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이 내용을 2008년에 왜 조사를 안 했는지가 의문인 것이죠. 스스로 증거를 찾아 나선 피해자들. 어렵게 입수한 시행사의 장부에서 상가와 관련 없는 윤중천 씨의 업체로 17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뜬 3억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자 보세요. 3억 7천. 윤 씨가 개발비를 횡령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윤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사는 잘하고 수사 와중에도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이나 분명히 여러분이 당하신 게 맞다고 계속 얘기하고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 한참 기다리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아니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윤 씨의 시행사가 상가 개발비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던 2007년은 A 씨가 오피스텔에서 지내던 때입니다. 당시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 사이에 돈과 서류가 오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돈 봉투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고. 그러면 윤중천이 김학의한테 준 돈이에요? 네. 아, 어떤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준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윤중천이가 상가 문제로 되게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 상가, 불법적인 것들 그런 거 얘기하고 형 어떻게 될것 같아? 응,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서류 같은 거
이 사업 때문에 윤중천이 여러 사람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던 사실은 알고 있나요? 윤중천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김학의를 불러서 여러 번 상의를 했고 김학의도 이 사건을 해결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의가 사건을 담당하는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놨다고 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고 나서는 꼭 제가 김학의와 상관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방천하 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양 당시 대기업에 참여하고 책임 준공까지 맡아 기대가 더 컸다는 피해자들. 바로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건설 역시 이 상가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공사 대금 235억 원을 받지 못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중천의 성상납 리스트에 포스코 건설의 최고위급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윤중천과 처음 만나 식사를 하던 그날 포스코 건설 최고위급 임원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체조 교수랑 뭐 윤중천 씨 뭐 그냥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가 꽤 길어지면서 그 레스토랑 사장님 밑에 와인바인데 거기서 더 이따 가라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포스코 회장이 있었고 포스코 회장님? 네. 해당 임원이 포스코 건설에 재직할 당시 한방천하의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상가가 준공된 후 분양자들과의 소송으로 시끄러울 시기에 피해 여성 A씨는 윤중천의 요구로 이 임원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중천이 저에게 4층 방에 가서 회장님 잘 모셔라고 명령하듯이 포스코 명예회장이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윤중천이 시키는 성상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4층 방에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혹시 포스코 건설의 시공사로 참여한 이유가 이 최고위급 임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포스코 건설은 당시에 분양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에 참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에게 직접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관해 묻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 그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그렇게 그 여자들 진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니까 조금만 그 말하는 거를 조금만 이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래 접근하면 예. 지어내는 말이라는 게 대번 나와요. 그런 게 다. 그렇죠. 그냥 당당하게 뭐 이래 한 거를 제가 언론에 어디 나갈 때 막 뭐 고개 숙이고 이러는 거 봤어요?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해요. 피디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저는 37입니다. 하긴 우리 아들이 34살이니까 아직. 근데 이래 질문 죄송해요. 전상으로. 아닙니다. 질문 지금도 여기 이렇게 많은 아니 조금 대화를 했는데도 예. 그런 이제 질문 아직 이제 뭐 좀 뭐 이렇게 수사관으로 말하자면 좀 어리석었다고 봐야지. 예. 하여튼 또 보자고요. 한번 이래.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남을 시도했지만 한 번 또 보자는 윤 씨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중천이라는 사업가가 고위 검찰 간부나 여러 층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반드시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공짜 점심 아닐 거예요. 공짜 성접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은 고구마 순 당기면은 고구마 따라 나오시듯이 자동적으로 대가성도 밝혀진다. 대가 없이 누가 정신 나간 기업인이 그러한 막대한 경비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했겠어요. 대가가 크니까 했겠죠. 세간의 이목이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에 쏠린 틈을 타 조용히 법막을 빠져나간 별장의 내부자들.
그들의 실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